스피디형 벌레 타입 포켓몬.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포켓몬스터 X 2화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개구마루도 얻었고 피카츄도 얻었죠. 자, 오늘은 백타시 때 도착을 해서 관장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귀찮게 하네. 뭐 이번엔 뭐야? 피츄? 아! 그렇다면은 피츄한테는 우리 휴카츄가 나와야죠. 형님이 등장해줘야지. 가라 휴카츄! 메가메가! 꺼리 흔들기? 피츄 vs 피카츄입니다. 전기쇼크 먹어! 짜잔! 너무 약한데? 야, 여기서 같은 그 전기타입이라 그런지 기스도 안나네요. 심지어 레벨 차이도 나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휴구마루로 갑니다. 가라 휴구마루! 전기쇼크 잠깐만, 이거 전기타입이라 아 아픈데? 효과가 굉장했다. 전광석화! 꽈품! 잘가! 휴구마루는 레벨 11로 올랐다. 자, 백단시티에 입성했습니다. 여기는 뭐죠? 어! 간호순 누나! 안녕하세요! 간호순 언니, 치료 좀 해주시겠어요? 빼빼빼빼빼빼 빵빵빵. 어유, 경쾌해 경쾌해. 아주 좋아. 그 상자가 4개만 더 삽시다. 오, 이곳에 저의 약간 패션을 손볼 수가 있군요.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티셔츠 입고 돌아가 다닙시다. 어허! 자, 2018 서머 시즌 에디션 돌아왔습니다. 이거 깔끔하네요. 이렇게 갑시다. 반팔이라 시원시원해서 보기 좋아요. 여긴 뭐죠? 트레이너 스쿨 포켓몬을 위해 공부합니다. 트레이너 스쿨이 여기는 뭐하는 데죠? 플러스 파워? 사람들한테 말 거니까. 어허!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말을 걸긴 걸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뜬금없이 아이템을 주는 경우도 있네요. 오! 슈퍼볼! 어머넌! 플라타늄 박사님에게 포켓몬을 받은 아이들 중 한 명이지? 포켓몬 체육관에 가봐. 내 동생이 정말 기뻐할 거야. 아! 이누님 이름이 바로 펜지예요. 포켓몬 르포라이터라고 하는데 약간 기자 같은 느낌이거든요? 백단체육관 관장의 언니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슬슬 백단시티 체육관 관장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롤러코스터 타고 달리는 건 정말 재밌지 않니? 나한테 이기면 롤러스케이트를 해줄게. 그래? 롤러스케이트를 얻을 수 있다니. 이건 개꿀이죠. 무조건 해야지. 들어와봐! 박살 내 죽었어. 지그재그리? 가라! 휴구마루! 하다타타타! 피다는 거 봐. 거품으로 마무리! 뚜뚜뚜뚜뚜뚜! 나이스! 자, 너의 롤러스케이트를 내놔라. 롤러스케이트를 손에 얻었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슝슝슝슝슝 빠르게 이동합니다. 백단시티 포켓몬 체육관 관장 비올라. 아까 잠깐 봤던 그 펜지 누나의 동생이거든요. 미소를 놓치지 않는 카메라걸. 비올라 같은 경우는 사진 찍는 거를 또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언니의 촬영을 가끔 도와준다고도 해요. 오케이, 백단시티 체육관에 들어왔습니다. 오! 역시 사진을 좋아하는 비올라답게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맞구나, 미래 챔피언. 체육관에 도전한 건 처음이군. 이 포켓몬 체육관은 모두 벌레 타입 포켓몬만 쓴다고. 벌레 타입만. 오케이, 내려가자. 비올라 박살 내러 가볼게요. 오유. 역시 벌레 타입 쓰는 거에 걸맞게 아주 컨셉 제대로 잡아놨네요. 여기를 쭉쭉쭉 타고 가서, 이런 시스템이구만. 가보자. 야, 레디바, 저 무당벌레 포켓몬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어택! 빠바바바바. 시가 얼마 안 닿았는데? 큰일 났다. 혼란에 빠졌다. 연속 퍼치. 몇 방이나 떼는 거야! 야! 적당히 해! 네 번! 실화냐, 이거? 엄마.
야, 실화냐? 야, 이거 벌써 죽는다고 이렇게? 야! 아, 피카츄야, 너가 마무리 지어줘야겠다. 전기쇼크 한번 가자. 전기쇼크! 나이스. 전기쇼크 마지막 지저. 아, 한 방만 버텨줘. 화살꼬비, 너가 마무리 지어줘, 제발. 몽통 박치기 마! 이거 수련이 조금 더 필요하겠어요. 너무 강력한데? 와, 한 번에 2레벨업. 야! 몇 레벨까지 올라가는 거야? 정광석화까지 배웠고요. 자, 이제 좋습니다. 다 처리했고, 남은 건 비올라 체육관 관장 뿐입니다. 승부에 도전하는 그 얼굴이 정말 멋져 멋져. 아, 휴그마루와 저의 첫 번째 체육관 도전입니다. 가볍게 승리 쟁취해보도록 할게요. 가자고. 찰칵! 비올라! 백단시티 체육관 관장. 체육관 관장 비올라가 승부를 걸어왔다. 체육관 관장 비올라는 비구슬을 내보냈다. 어, 비구슬? 가라, 휴카츄! 비구슬, 소금쟁이 포켓몬. 수면을 미끄러지듯이 걷는다. 머리 끝에서 달콤한 냄새를 내어 먹이를 끈다. 자, 네, 비구슬 한번 지져볼까요? 아마 물 타입인 것 같은데, 전기쇼크를 한번 지져보자고요. 잠깐만. 와, 반피가 나가네. 전기쇼크! 효과가 굉장했다. 자, 꼬리 한번 흔들어 제껴주고. 어, 야, 꼬리 한 번만 흔들면 안 될까? 아이고, 역시 레벨이 낮아가지고 휴카츄가 빡세네. 자, 그렇다면 다음은 화살꼬빈. 아, 근데 얘 불타입이라 약할텐데. 일단 정광석화로. 정광석화! 빠빠빠! 아이고, 기수도 안 나네. 오! 물놀이를 썼다. 불꽃의 위력이 약해졌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울음소리로다가 공격력 좀 낮출게요. 이거 안 되겠군요. 휴그마루가 다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살꼬비까지. 이제 남은 건 휴그마루 너뿐이다. 믿을 건 너밖에 없어. 일단 핥아가지고 마비 한번 걸리게 합시다. 핥아버렷. 거품이라 피는 별로 안 달 것 같아요. 역시 4밖에 안 달아요. 정광석화! 그렇지. 자, 다음 포켓몬 들어와라. 비비용, 벌레 타입 포켓몬. 물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해서 비비용을 따라가면 물이 솟는 곳에 도착한다고 한다. 아, 그렇단 말이지. 뭐 벌레고 나발이고 너는 물 타입 아니잖아. 거품을 한번 지져보자. 어, 많이 아픈데? 이거 회복약 한번 써야겠다. 제발 이겨야 될 텐데. 뭐 하는 거야 이거?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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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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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어. 아, 상처약 한 개 남았어 이제. 아, 마지막 상처약이야, 제발. 아, 첫 번째 관장부터 왜 이렇게 빡센 거야. 자, 거품 공격 제발 한 번만. 아우, 죽어라 임마. 다이 각이에요 이거. 마지막 거품! 빡! 제발! 제발! 아하하! 진짜!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아니, 상처약을 다 써버렸네. 아, 이거 비비용 진짜 성가신 포켓몬이었어요. 이거 그 지속 데미지 때문에 오래 싸우면 싸울수록 내가 불리해요. 풀도핑 들어갑니다. 배틀용으로. 플러스 파워, 디펜더. 디펜더업 가즈! 왕, 단단해졌어. 가즈, 방어가 올라갔다. 오케이, 오, 맞을만해, 맞을만해. 배틀에서 플러스 파워까지. 가자! 공격력 도핑! 아. 아우, 엉겨붙기 너무 싫다. 상처약 한 번 더 써야 돼요. 데미지 보자. 오, 데미지 세. 이거 할만할 것 같아. 휴거마루 조금만 버텨주라. 아, 엉겨붙기 제발. 자, 다음번에 한번 상처약 한번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어우, 야야야, 죽었다 죽었다 죽었어. 어우, 빡세. 아직 괜찮아. 거품으로 마무리 제발. 크리티컬 떠라.
아! 야, 이거 풀도핑 해가지고 겨우 잡아먹네. 레벨 14로 올랐다. 휴그마르는 새로 물의 파동을 배우고 싶다. 전광석과 노말 타입은 하나 있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이게 분명히 데미지가 더 셀 거예요. 거품 바꾸자. 짠! 휴그마르는 새로 물의 파동을 배웠다. 지금 너희 진짜 최고야. 정말 멋져 멋져. 휴지는 상금으로 1920원. 오호! 거하게 챙겼네요, 이번에. 자, 좋아요! 첫 번째 배지를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휴지는 비올라에게 버그 배지를 받았다. 기술 머신도 선물할게. 기술 머신 83 엉겨붓기를 손에 얻었다. 아, 이거 엉겨붓기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누구한테 배워야지? 참고로 기술 머신은 몇 번이고 계속 쓸 수 있는 게 포인트야. 아, 자, 좋은 기술을 배운 것 같아요. 포켓몬을 포켓몬 센터에서 건강해준 뒤 미래의 포켓몬 연구소에 가는 건 어떨까? 어허, 이제 드디어 플라타느 박사님을 만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포켓몬스터 X2화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아, 첫 번째 포켓몬 배틀이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빡셌어요. 자, 이제 구독자 10만명이 머지않았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3화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